이충환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고 매일 1시간가량 실내 자전거 타기를 하는 70세 여성입니다. 자전거를 탄 뒤부터 하체가 튼튼해지고 정신도 맑아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심해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걷는 게 편하니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치매에 많이 도움이 되죠. 앉았다가 일어나 6m를 걷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10초 미만이 정상입니다. 한 발로 버티는 시간을 잽니다. 8초 이상 버티지 못하면 하체 근력이 약한 겁니다. 경북대병원 연구진이 이런 하체 근력 검사를 통해 65세 이상 3만 명을 조사한 결과 하체 근력이 약한 사람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체가 약해 움직임이 둔해지면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각가지 자극이 줄어듭니다. 운동 기능이 떨어지면 뇌를 자극하는 여러 물질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뇌 위축이나 퇴화가 유발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빨리 걷는 정도의 중등도 운동만 지속해도 하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는 근력 운동이 하체 근육 강화에 가장 좋습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